마음이 무너지면 유전자는 무너집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착같이 이 유전자가 꺼져가고 무너지지 않도록 이 유전자를 악착같이 보호해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뭐가 몰려올 때? 네, 통증이 몰려올 때. 통증이 없을 때는 이 위기감을 별로 안 느껴. 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통증이 쫙 밀려오면 와, 이거 나 죽는 거야.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기가 꽉 막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유전자가 사정없이 꺼져요. 나 이제 죽는데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싸울 수 있어야 돼. 제가 쭉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과학자들은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무엇에 따라서? 대답을 딱 나와야지. 선택에 따라서. 응? 자, 나에게 통증이 밀려온다.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지?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해. 그래서, 자, 응? 이 타임 잡지 기자가 정말로 핵심을 여기에다가 써놨습니다. 자, 여기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 유전자는 변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유전자가 변해서 정상 세포의 정상 유전자가 변해서 이게 암 세포가 되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된 것도 뭐의 결과다? 우리들의 선택의 결과. 자, 누가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배신하고 그 내가 정말 착실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라면 한 그릇도 안 끓여 먹고 그렇게 아껴서 모아뒀던 돈을 홀라당 제일 친한 친구니까 그 배신감.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뭐 할 수밖에 없어? 미워할 수밖에 없어. 증오심에 불타고 분노가 끓고, 예? 그러면서 나의 유전자를 어떻게 사정없이 꺼버리고. 자, 그래서 그것이 그 친구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렸고, 그래서 내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되었다. 그 친구 탓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다고? 선택이 주어져 있다. 선택. 네. 여러분이 이 성경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에게 선택이 주어져 있다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선택을 나는 그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선택도 있고 그 선택은 본능적인 선택이야.
그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뭐예요? 본능적 속성이야. 네. 이제 사실은 암과의 투쟁은 그 본능적 속성과의 투쟁이야. 이게 이거야. 그래서 이게 좀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그냥 내가 안 미워하려고 애쓰고 싶지는 절대로 않아요. 미워하되 얼마만큼 미워하고 싶어? 죽을 만큼 미워하고 싶어. 내 목숨 바쳐서 미워하고 싶어. 그럼 그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야? 나는 내 목숨 바쳐서 나를 암 걸리게 하고 싶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 진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권현이 나를 배신했잖아. 그거는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러나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진실은 뭐야? 그년이 나를 배신해서 내가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해서 내가 생기를 안 받게 해서 내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 꺼졌어.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리게 됐어. 누구 탓? 네, 상대방 탓. 그 상대방 탓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뭐냐면 상대방 탓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라.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그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자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과학자들도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뭐라고? The choices we make, choices you make. 당신이 하는 choices, 이 선택들이 can change your genes. 이 선택들이 당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권현이 나를 암 걸리게 했다. 아니야. 내가 권현을 뭐예요? 증오하고 싶었고 분노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내 유전자를 변질시켰다. 네, 이게 진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과 진실이 따로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과,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게 사실이야? 응, 사실이래. 그러면 그 사실이면 그 사실은 바로 뭐라고 생각해? 진실이라고 생각해.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우리가 돼버렸어.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를까요? 자, 방금 제가 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진실은 뭔데? 나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암에 걸렸다. 사실은 뭐예요? 근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 사실을 얘기해도 그게 틀렸어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요. 그래서 사실에 여러분의 생각을 사실에다가 맡겨놓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야. 진실은 사실과 진실의 구별. 이것이야말로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없이 살다 보면 사실이 진실이고 진실도 사실이고 뭐 사실과 진실은 같은 거지 뭐 사실이면 진실이고 진실이면 사실 아니야? 뭐 그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이 안 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결국 죽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이 말을 했죠. 아주 유명한 사람. 여러분도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을, 너 자신을 알아. 저는 옛날에, 뭐, 그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내 자신을 아는데? 나는 뭐예요? 내 이름은 이상구고, 나는 의사고, 나는 아주 똑똑한 인간이고, 나는 잘났고, 나는 우리 동기생들 중에서 제일 먼저 벤츠를 샀고, 이런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사실이야.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은 그게 다 사실 맞아. 그런데 그것은 너의 진실이 아니야. 응?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 자신을 알라라는 그 질문이 무슨 뜻인 줄은 내가 알고 죽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핵심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한번 제가 미국 그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남쪽으로 이제 한 시간 내려오면 뉴포트 비치라는 아주 그 부자들이 사는 해변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는 도시는 작지만은, 막, 은행도, 막, 큼직큼직한 은행도 들어와 있고, 왜? 부자들이 사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서 그 우리 집에서 보면 그 바다가 쫙 보여. 바다가 막 한 180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220도로 보여. 예. 바다 쫙 보이고 이제 앞마당에는 수영장 있고 진짜 끝내주는 데 살았어요. 저는 그 그래서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끝내주는 동네에 와서 살게 됐냐. 근데 그 지역 이름을, 이제 시는 뉴포트 시예요. 뉴포트 비치라는 시고, 그 지역 이름이 또 특별히 있어. 코로나 델마라고 불렀어. 코로나 델마가 무슨 뜻이냐면, 델마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스페인어로. 그런데 코로나는 뭐예요? 코로나는 왕관이야. 언덕의 왕관. 그 우리 동네가 왕관이야. 바다가 있고 절벽이 쫙 있고 거기에 언덕이 쫙 있고 이 언덕 위에 있는 그 언덕 위에 델마 위에 있는 코로나. 와, 코로나 델마. 그래서요, 그때는 그 코로나 델마에 살고 싶었던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 코로나 델마에 살 때, 그 기분은 백화점에 가서 즐겼다고. 이제 요즘은 신용카드 이렇게 쓰고 물건을 사잖아요. 근데 그때는 신용카드가 없는 때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신용카드가 나오기 전에도 완전히 신용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건 개인 수표라는 게 있어. 내가 은행에 구좌를 틀면 그 은행에서 내 이름이 박히고 주소, 전화번호가 박힌 수표를 만들어줘요. 그건 공수표야. 그 수표에 내가 어느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값대로 어떻게 해요? 얼마라고 탁 써가지고 내가 사인을 탁 하면 그게 돈이야. 그 미국,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 요즘에도 한번 쓰긴 써요. 아직도. 근데 많이 까다로워졌어. 그 뭐, 운전면허증 내놔라. 뭐, 네가 진짜 이 사람이냐. 뭐, 이 잔소리가 많아. 근데 이제 제가 살 때는 그거 다 믿어줬어. 그러면 이제 백화점 점원이 그 수표를 탁 받고, My goodness, you live in 코로나 델마? 코로나 델마에 사세요. 어머머. 그때 기분은 끝내줘요. 그것도 백화점 점원이 이쁠수록. 이제 그 기분,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술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래서 이 술친구, 술 먹으면서 제일 술 같이 자주 먹은 놈이 놀러 왔어. 놀러 와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술은 잘 먹는데, 뭐를 못 피우냐, 담배를 못 피워. 그래서 담배 친구는 없어. 담배는 피우고 나면 막 입안이 뻑뻑하고 막 입이 마르고 막 이상해.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제 담배는 못 피웠어. 근데 이 친구하고는 술을 참 많이 같이 먹었어. 근데 그 술 친구가 이제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아주 어릴 때야. 뭐 3살, 4살 뭐 이럴 텐데. 와가지고 자꾸 담배를 피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애들도 자꾸 이제 담배 연기 냄새를 맡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 자식을 담배를 끊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야, 좀 앉아봐. 담배 얘기 좀 해줄게. 그때 이 친구가 이제 얼굴 찡그리면서 저 째려보고, 하려면 해봐.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담배 연기를 가능하면 더 무섭게.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 담배 강의를 하는데 한 40분이 걸렸어. 그 친구가 이제 쫙 듣고, 담배, 그 강의를 다 듣고 나더니, 담배각을 탁 꺼내더니, 담배 한 가치를 딱 꺼내가지고, 그리고 라이터로 한 모금 깊이 들이쉬더니, 제 얼굴에다 놓고, 야, 야, 자식아! 했더니, 상구야, 네 강, 내 강, 정말로, 친하지 않나? 근데, 네 강의 지금 40분 동안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다.
네 말 다 맞다. 네 말 틀렸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 맞아도 나는 못 끊는다.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다 맞는 말인데도 뭐예요? 다 맞는 말인데도, 응, 이론은 맞다고 수긍은 하지만, 내 마음이 담배를, 그 맞는 이론일지라도 내가 담배를 끊도록 하는 뭐는 없어요? 파워가 없어. 여러분. 그, 우리 하는 거. 여러분이 뉴 스타트 강의를 듣고, 이야, 난 낫겠구나. 아, 그럼 걱정할 거 없어. 어, 그러면서 뭐요? 룰루랄라. 아, 난 이제 난 거나 마찬가지야. 이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어. 근데 이거 잘 안 되고, 통증만 왔다 하면 뭐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은 약해. 약해. 아무 재물이 강하다 캐싸도 뭐요? 약해. 우리 마누라가 아무리 강하다 캐싸도 봄은 약해. 그래서, 이거를 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해주냐. 그 생각만 지금 하고 있어요. 약하다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야, 너희 막 담배 연기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내가. 그랬더니, 상구야, 미안하다. 강의는 열심히 해줬는데, 나는 네 강의 때문에 담배를 끊을 생각은 하나도 없다. 응? 왜? 이 담배 없으면 나는 낙이 없다. 응? 담배가 내 인생의 뭐예요?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라도 한 꼬치 어떻게 피어 물고, 연기를 내뿜을 때 나는 마음이 편해진다. 네?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거 없이는 어떻게 살아? 아무리 나빠도. 이제 그런 거를 중독이라 그래.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이 담배라는 것이 해로운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게 사로 뭐예요? 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로 잡혀서 살아요. 아시겠죠? 뭔가에 사로잡혔어.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까? 사실에 사로잡혀서 살아. 자, 제가 사실을 말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러더니 그러면서, 상우야, 내가 이번에는 내가 네 강의를 들어줬지만은, 앞으로 또다시 반복하지를 말아다오. 제발 빈다. 다시는 담배 끊으라는 말 하지 마라. 강의 듣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나를 그냥 내버려둬.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도 담배 피울 자유가 있지 않냐? 자유 있어요, 없어요? 네. 그거를 자유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담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지. 그게 자유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자유로운 상태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뉴 스타트는, 와,
그거를 내가 이때까지 자유라고 불렀고, 나도 담배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말이 맞는 말로 들려. 그러나, 어느 차원에서 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는 유전자 차원에서 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야. 그렇죠. 그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한 40종류의 그 발암 물질이 있어요. 그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발암 물질이라는 물질은 뭐 하는 물질이냐면 유전자를 가서 때려서 손상시키는, 그래서 손상시켜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유전자의 변질의 결과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는 담배 피울 자유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살짝 변환시키면? 나는 암 걸릴 자유가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이라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모순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알고 보면 너무나 모순이야.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유전자를 돌보셔야만, 생기를 줘서 돌보셔야만 건강이 유지될 수 있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어떻게? 그리고 그러면 나도 미워할 자유 있어요, 없어요? 내 남편이 꼴뵈기 싫어. 미워하고 싶어. 그럼 미워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는, 유전자 입장에서는 뭐요? 내가 미워하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왜 미워하면, 왜 우리 인간들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고 있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생기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몸 안에서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는 말은 매일매일 유전자가 손상을 입고 유전자가 변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면 왜 매일매일일까? 내가 화 하나도 안 내도,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왕창 안 받아도 암세포 생기고 있다니까? 왜 그렇게? 왜 그러냐면, 활성산소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활성산소. 제가 당뇨 강의했죠, 그렇죠? 당뇨 강의할 때, 뭐 강의했어요? 요거, 미토콘드리아야.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라고? 자동차로 치면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뭐라고? 엔진이라.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가 연소가 돼서 뭐를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에서 휘발유를 태워서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나면 반드시 부산물이 생겨. 여러분, 자살하는 방법 중에 한 방법이 뭐예요? 자동차 엔진 켜놓고 그 속에서 수면제 먹으면 죽어요. 왜? 휘발유가 엔진에서 타는 부산물로 뭐가 생겨? 일산화탄소라는 게 생겨. 그래서 일산화탄소 마시면 죽어.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고장난 차가 아니라 아무리 새 차라도 시동이 걸려 있으면 일산화탄소는 생산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발생하면, 생기면, 이 활성산소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겨.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활성산소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활성산소를 세포 바깥으로 꺼내서 그려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겨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시키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또 이 활성산소가 자기 세포막을 손상시키면 세포막에 손상이 생기면 세포가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노화가 촉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건강의 주적이야. 그 주적은 우리 세포 안에서 생산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도 빙신 거지, 뭐, 그렇게 해놨을까? 근데 이거를 다 깊이 생각할 만한 그 진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도 손상시켜. 그러면서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에 걸릴.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문제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릴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산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 암 안 걸리도록, 예, 암 안 걸리도록 하는 길도 만들어 놨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는 길과 사는 길에서 선택을 하게 돼 있어. 우리 몸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보면 뭐냐면, 활성산소가 생겼다. 그러면,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이 뭐 하는 이 물질은 그 본래 세포 안에 있는 이 노란색 유전자가 있다니까.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돼요. 이 SOD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를 완전히 분해시킵니다. 분해시켜서 결국 활성산소를 물과 그다음에 뭐요? 산소라는 물질도 분해시켜버려요. 그러면 활성산소 그 자체는 아주 해로웠는데, 이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라는 물질이 되어버리면, 우리 건강에 뭐요? 유익하게 돼 있어. 우리 몸은 이렇게 희한하게 돼 있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활성산소를, 그러니까 우리는 SOD 유전자를 어떻게 해? 켜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산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활성산소를 없앨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없애? SOD 유전자가 켜지면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없앨 수도 있고, 또 활성산소에 뭐요? 그거를 내가 없애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방법은 뭐예요? 활성산소를. SOD를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돼. 그럼 켜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는 두 대답 중에 하나만 고르면
맞아요. 유전자 아니면 생기, 아시겠죠? 제가 다른 걸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없어요. 다른 거 물어봐야 모르니까. 제가 첫날 첫 시간부터 뭐예요? 유전자와 생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은 뭐 다른 거 중요한 걸 묻는 줄 알고. 그런 걸 폼 잡는다. 박사님이 물어보면 뭐예요? 내가 이미 가르쳐 줬으니까 물어보지. 안 가르쳐 준 걸 어떻게 물어봐. 그러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그 유전자 아니면 생기. 그리고 이제 더 유전자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선택해서 대답해야 될 대답은 뭐예요? 생기야. 압도적으로 생기야. 하나님은 너희들이 뭐요? 선택하라 이거야. 선택하라. 어느 무엇이 사실이며 무엇이 진실이냐를 선택하라. 이제 신명기 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사망과 생명을 두노니 선택하라. 나는 너희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 자, 통증이 몰려온다. 아, 죽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혀. 그래서 벌벌 떠는 거를 선택할래? 아니면 뭐요? 예. 네.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뭘 해라? 걱정을 못, 왜 걱정을 모두 버려? 버릴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에게 생기를 주실 준비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뭐를 기다리고 계셔?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는 그래서 겁내지 않고 지금 뭐요? 벌떡 해서, 제가 이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예. 우리 애들이 막 말씀 굽이고 마약하고 막 이럴 때 뭐 감옥에 가느니 안 가느니 막 그럴 때 막 걱정투성이야. 이 자식들이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 막. 그러면 자 뉴스타트에 이제 세미나는 해야 되는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강의를 잘 하려면 뉴스타트 강의가 뉴스타트 이 강의에 달려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받아야 돼? 이 강의를 통하여 정신을 차려야 돼. 영감을 받아야 된다니까. 근데 비리비리해서 잠도 못 자고 강의를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제가 강의를 비리비리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기를 받을 수가 뭐예요? 없어. 생기는 어떻게 받는데? 진선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 받는데. 알고 믿어야 되니까. 알아야 믿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면, 이게 잠 자다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기도하고 자. 자다가 그 막 걱정거리가 막 이렇게 있으면요. 한 2시간 자다가 벌떡 깨요, 또. 벌떡 깨면 깬 채로 아이고 이게 잠을 못 자서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계속하면 눈 뜬 채로 아침이 다가온다고. 그래서 그건 뭐예요? 내가 걱정을 또는 두려워하기를 선택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를 우리는 선택인 줄 몰라. 두려운데 어떻게 이래?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그 걱정을 어떻게? 그 걱정을 넣어줘서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하면서 그 내 유전자를 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누가 하는 짓이요?
그게 악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자꾸 내 유전자를 끌려고 하는 악령과의 싸움이란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돼요. 자꾸 내가 걱정을 한다 그래. 아아. 악령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꽉 나를, 악령이 두려움을 내 마음속에 꽉 집어넣어주면 그 순간부터 두려워 말라를 해야 돼. 근데 우린 두려워 말기를 못해. 우리가 악령한테 어떻게 이겨?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만, 명령의 형태로 주어졌지만, 그건 뭐예요? 두려워 말라. 예수님도 이 연약한 이상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하는 말이에요. 자, 두려움을, 이상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요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두려워 말라는 명령으로 보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했을 때는 누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책임이야. 너의 두려움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의 두려움을 없애줄게 라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명령으로 보는 한 절대로 십자가가 뭐를 의미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지켜야지. 그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지킬 수 있어. 예수님이 나보고 뭐예요? 두려워 말라 그러면 난 두려워 안 할 수 있어. 그거는 완전히 뭐요? 속아 있는 거야, 악령한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는 명령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차원과 우리 차원은 뭐요? 달라도 얼마만큼 달라?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늘 차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명령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무슨 말과 똑같아? 예, 저도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시키는 걸 제가 왜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병이야. 그게 유대인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지킬 수 있어. 우리는 지킬 거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어라는 말이야. 그거를 죄라 그래.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죄를 도덕적으로만 얘기하는데 뭐 훔치지 않으면 죄 진짜.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을 율법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이 뭐라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야. 그런데 그거는
명령이 아니야. 왜? 우리는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어. 그러므로 그 명령은 무엇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두렵지 않도록 해 줄게 라는 약속, 언약이라. 그래서 모든 율법은 뭐다? 언약이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한마디로 대답해 보세요. 성경이 뭐냐? 성경은 몽땅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구약,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언제 한 약속이고 옛날에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주신 약속이고 신약은 뭐요? 예수님이 와서 새로 약속해 준 것. 성경은 몽땅 뭐다? 약속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거를 기억하면 우리는 뭐요? 해방되는 거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으니 그 말이 튀어나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왜? 못 지키니까.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줬다?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나는 너 율법 못 지키지.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그 율법 못 지키는 죄를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 거야. 그거를 믿어. 믿으면 네가 죽은 걸 놓쳐줄게. 그렇게 여겨줄게. 와, 이때 박수 쳐야지.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드디어 담배 한 꼬치를 어떻게 다 피웠어. 피우고 그 꽁초를 재떨이에 눌러서 끄면서 혼잣말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잣말로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나는 담배 안 끊을 거야. 나는 담배 못 끊어. 끊기는 끊어야 될 텐데. 어느 쪽이, 어느 말이 정신 차린 말이요?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말을 할 그 순간이 정신을 차린 순간이야. 정신이 들어온 순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들어오면 바른 말을 한다니까. 나는 못 끊어. 야, 담배가 내, 담배, 내 낙은 담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담배 안 끊을 거고, 담배 끊을 수도 없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악령이 이 친구에게 들려주는 뭐예요? 사실이야. 진실은 뭐야? 끊기는 꺼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악령이 우리를 계속 사실을 가지고 사실대로 속이고 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안 속죠.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속아,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과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드디어, 하나님은 맨 끝에 가서 잠깐 조용하게 그래도 끊기는 끊어야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잊어버려. 지나가면 그만이야. 그렇게 인생은 사실의 지배를 받아서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인생들이 삶 점점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진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 예. 이것을 멸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진다. 이렇게. 딱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 일상생활, 나 자신에게 아주 깊이 들어와 있어. 자, 그러면 사실과 진실, 그 사이에, 여러분, 그 사이에, 그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진실이냐 하는 것을 그어주는 사실과 진실 사이의 사이를 그어주는 선이 그 선이 뭐예요? 무엇을 그 선을 알면 아 사실과 진실이 다르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예, 네,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이 진실인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담배를 이 친구처럼 계속 피우는 것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아주 부드럽고 나스막한 음성 끊기는 끊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이거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야. 와,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 성경이라는 것이, 이거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 안 해? 네, 이렇게 쉽고 깨끗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해도 사람들이 믿게 안 믿게? 안 믿는다고. 그건 끝까지 가봐야 돼. 가서 하나님이 내가 진짜로 착하게 살아서 명령을 잘 이행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검사하는 날이 올 거야. 그런 거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믿으면.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죄는 뭐라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우리는 자꾸 믿지 않은 것이 죄라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오늘 율법을 어겼네. 또 여자를 보고 또 침을 흘렸네. 또 누구를 미워했네. 자꾸 이렇게 도덕적으로만 생각을. 이 믿음에 초점을 딱 맞추고 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저보고, 야, 상구야, 라스베가스를 좀 구경시켜달래. 그래서 우리 집에서 라스베가스까지 하려면 한 7시간 운전하고 가야 돼. 그래서 주말에, 이제 라스베가스를 데려다녀. 그 저는 담배 연기 때문에 라스베가스가 딱 싫어.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가장 이 친구 일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그런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어.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생각을 했냐면, 운전해서 가는 시간은 같은 비슷한 7시간이 걸리는 곳, 그곳이 너무너무나 이 캘리포니아에서 끝내주게 아름다운 요세미테 국립공원을 구경시켜줘야 되겠다.
아,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 보고, 그 친구 보고, 아, 뭐라 그랬냐면, 야, 라스베가스보다 100배, 1000배 좋은 데가 있다. 거기 구경시켜 줄게. 그래서 이 자식 놀라고 눈이 뜬 거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그럼 여기 가보면 너는 이곳을 네 평생 잊지 못할 곳이야. 그러면 더 좋은 데로 가야지.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7시간을 걸려야 되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7시간 후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러분 이게 요세미테 폭포라는 폭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높으냐면 이 폭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보여줘도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이거부터 보여줘야 돼. 관광버스야 이게. 관광버스야. 그리고 이게 나무 높이야. 자, 폭포는 얼마나 높냐? 얼마나 높아요? 한참을 올라가는 거야. 이 땅에서 이 꼭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게 1000m야. 1km. 정확하게 하기면 975m예요. 제가 뻥을 좀 치기 위해 1000m라고 그랬어요. 와, 여기 사진으로 보면 뭐 요세미테 폭포. 여기 가서 보면 막 감탄이 그냥 와. 또 폭포가 좀 작은 폭포가 있는데 요렇게 있어요. 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를 꽤 자주 갔어요. 와, 가만 너무나 아름답고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확 들어와서 유전자 확 켜지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앞에서 이 요세미테 폭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유전자는 안 켜지지만 제 유전자는 뭐요? 왜? 봤으니까. 와,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라는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 네. 이렇게 이 정도는 대답할 정도 영적 에너지야. 이 영적 에너지의 특징은 뭐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때 느낀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는 지금도 내 마음 속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이 영적 에너지로 유전자가 치유되는 것을 뉴스타트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약한 약 같은 물질 같은 시시한 거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거야. 약은 뭐예요? 먹고 나면 뭐예요? 시간에 제한을 받는다 그렇죠? 4시간 내지 6시간 후면 약효 없었죠. 그럼 또 먹어야 돼. 그러나 이 영적 에너지 생기라는 약은 한번 뭐예요? 와,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그거를 다시 생각할 때마다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또 켜져. 제가 이런 거를 언제 많이 써먹었냐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했어요. 상구야, 앉아라. 네. 그래서 뭐 잘못한 거 있으면요, 너 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하고. 근데 이제 우리 외할머님은 막 상구라 그러면 뭐요? 이제 제가 외손자 넘버 원이란 말이에요. 상구라 그러면 막 그냥 막 너무너무 좀 얼마나 막 저한테 잘해 주신지 몰라. 그래서 그 외할머니 미국 가서 스트레스를 팍 받고 그렇게 할 때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 그때 외할머니 그 여름 과수원 마당 앞마당에 멍석을 깔고 그때 그 은하수가 흐르는 별을 보면서 외할머니가 사과를 고르는데 제일 맛있는 거는 무조건 내 거야. 그 우리 할머니는 맛있는 놈 고르는 데는 채워서 다 보고 요거 맛있겠다. 요거는 상구 거. 이제 그런 사람을 그때 그 먹었던 그 사과 맛도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는 벌써 40년 전에 돌아갔을지라도 그 사랑은 오늘도 이 강의를 이 외손 상구라는 외손자가 하게 하고 그 강의를 하는 순간에 그 사랑은 아직도 살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을 뭐요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드디어 유효해지는 거야. 나한테 내 유전자에. 자, 이제 이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와, 하고, 크, 아름답다. 이러고 있는데, 이 친구도 조용해. 근데 내 뒤에 서 있는데, 그 친구도 막, 완전히 뿅 간 줄 알았어, 나는. 너무 뿅 가가지고 말이 없어. 그래서 저도, 근데 조금 있다가 담배 연기 냄새가 나. 그 제가 이제 돌아서면서 안 좋나? 경상도 친구니까 안 좋나? 하고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게? 폭포도 안 쳐다보고 뭐 안 좋나? 그 친구 뭐라 그러게? 다 봤으면 빨리 가자.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기가 막혀, 안 막혀요? 다 봤으면 빨리 가자. 그 요새 밑에 폭포 가면 막, 저기 또 조금만 더 가면 또 다른 폭포가 있고, 막, 정말 막 끝내주는 경치야. 그래서 거기서 하루 종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자. 그래서 제가, 기가 꽉 막혀서 어디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나를 데려 구경시켜준다 그랬잖아. 그 좋은 데로 가자고.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여기가 거기야. 여기 라스베가스보다 100배, 1000배로 더 좋다.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냥 피우던 담배 꽁초배를 팍 쓴데, 야 임마, 바오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러 왔냐 이거. 이 친구의 눈에는 아름다움이 안 보여. 그냥 여기서 밑에 그 아름다운 폭포를 보면 뭐대로 생각해버려? 사실대로. 사실이지.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지금 많은 인생들이 사실에 속아 있다 이거죠. 사실이니까 진실이라고 속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남편들은 마누라가 꽃을 사다가 꽂아놓으면 뭐라 그래요? 이 꽃 얼마 주고 샀노? 뭐 꽃 먹고 살래? 뭐 이래가지고 철저히 사실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돼? 네, 진실을 발견해야 돼. 이 사실은 사람 잡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다 해요. 그래놓고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 정도면 항암 치료해도 나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정도일 때는 치료를 안 받으시면 3개월 우리가 해드리는 치료를 받으시면 뭐예요? 6개월. 그것도 6개월 살 가능성도 35% 정도입니다. 그럼 환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환자들은 까무러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3년도 안 지났는데, 어떻게? 즉시 까무러쳐서 죽어. 다시 깨어나지만은, 그 까무러치는 동안에 유전자는 뭐예요? 팍! 터져 버렸다니까. 예. 그래서 면역력은 더 타격을 받고 약화되면서, 그 순간부터는 뭐예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현대의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막대한 상처를 주고, 그나마도 어떻게 좀 켜진 유전자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냥 기가 꽉 막히게 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실 치료를 안 받으면 3개월 안에 죽습니다라는 것은 진실일까, 아닐까? 그거는 진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어? 인명은 재천이란 말이 그게 진실이에요. 왜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인명, 인간 수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게 진실이야. 그러나 의사들이 하는 말은 3년 이내 3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그거는 진실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무슨 사실이에요? 통계적 사실이야. 그래서 영어로는 statistical fact라고 불러요. 사실은 fact고 진실은 뭐예요? truth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의사들 자신도 fact,
사실이 진실인 걸로 완전히 속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환자들로 하여금, 요세미테 폭포는 뭐다?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것밖에 아니다.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그 의사가 그런 말 할 때, 실제로 그런 말 하고서 승리하고 나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할 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뭐예요? 핑 돌고 쓰러질 거거든. 그래서,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 근데 그 순간, 다음 순간, 현기증이 와서 쓰러질 때 의자를 확 붙들고, 그때 이분의 생각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때 내가 쓰러져 버리면 나는 죽는 거야. 나 안 쓰러질래. 라고 딱 붙잡았대요. 붙잡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다시 차리려고 했더니, 정신이 돌아오더래. 그러면서, 내가 이 말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뭐요? 없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의사보고. 당신이 신이요? 네가 왜 3개월이라 그래요? 네가 신이야? 하면서 이 오기가 나오더래. 이 오기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암 4기를 이기는 방법은 뭐요? 오기로 이기면 돼. 네. 네. 저기 오기가 많은 여자가 있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요? 막 무너져 내리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오늘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빨리 또 다시 살려야지. 오케이. 암, 나는 사기냐? 나는 오기가 있다. 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싸움이, 이게 투쟁이야. 죽음과 생명의 투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시간이 가버렸는데, 하여튼, 무엇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큰 소리다. 특정. 3개월 후에 봅시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고, 인명은 제천이요, 그래 놨는데, 자기는 하나님도 몰라. 뭐 생기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 말이 튀어나와버렸어. 그런데 그 말이 의사 말보다 자기 말이 뭐요? 그게 더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날 저녁에 아들이, 이 아들이 뉴스타트를 아주 좋아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라면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 이 아들은 하나, 신앙심도 좋고, 근데 아버지는 뭐 맨날 술 먹고 뭐 신앙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은 벌써부터 아버지 뉴스타트에 가보세요. 하고 싶었는데, 안 가, 나는. 그 하나님 믿는 곳 아니야. 그럴까봐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3개월이라고 그랬더라.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인명은 제천이야 하고 나와버렸다. 근데 내가 앞으로 막막하다. 이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3개월, 그러니까 얼마나 착잡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경치가 좋은 곳에, 예, 아주 쉴만한 데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어디서 뉴스타트를 했냐면, 오색 계곡, 얼마나 경치 좋아요. 거기서, 거기로 가서 좀 쉬십시오. 제가
등록을 하고, 그 들어가는 경비를 지불하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뒤숭숭하고 그러니까 경치 좋다니까 가보자 하고 왔는데 보니까 뉴스타트야. 그래가지고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게 확실해. 그렇죠? 그걸 깨닫고, 여러분. 이분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인명은 제천이라고 한 말이 맞는 말이구나. 이걸 깨달았어.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그래서 이제 유전자,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든 아담을 깨어나게 하시고,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암세포도 다시 생기를 받으면 뭐야? 정상세포로 유전자가 회복돼서 변할 수, 회복될 수 있고. 우와! 여러분.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병원에 다시 찾아갔어. 예. 네.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왜? 너무 컨디션이 좋아진 거야. 그래서 병원 찾아가서. 그러니까 의사가. 귀신이 온 줄 알고. 3개월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것도 혈색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이 폐암 말기였어. 지금 보니까 폐암이 싹 없어져 버린 거야. 오기가 있어요. 오기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내가 뭐 할 때? 선택할 때. 선택은 어떻게? 싸워야 돼. 네. 내가 그냥 악령이 나를 압도하고, 너는 죽었어. 지금 암은 막 퍼질 거야. 그게 기죽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 벌떡 일어나서, 저도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생각이 막 두려웠고 막 그럴 때, 걱정을 못 듣었어, 버리고. 오기로 이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악령 보고, 예, 상구가 누구를 선택했어? 나 하나님을 선택해서 너는 물러가. 네? 왜 악령은 안 물러가고 나를 잠도 깨우고 그랬어요? 내 유전자 다 꺼서 나를 죽여야 돼. 아시?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악령이 몰려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기로, 생기로 승리하시면서, 그래서 그거 연습하라고 아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어떤 험한 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이 재수 없이 재수 더럽게 암에 걸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암은 뭐예요? 이 암을 통하여 내가 그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지금 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기를 용기라고 그래. 그렇죠? 그 용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